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코드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제 C키와 D키의 코드톤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키는 한번 직접 구성음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들 해보셨으리라 믿으면서 제 구독자 정인님께서 아직 조금 혼자 하기는 어렵다고 나머지 키도 요청을 하셔서 올려드리니까 해보신 분들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늦더라도 직접 해보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얻은 거는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키의 코드톤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키별 다이아토닉 코드 설명을 드리면서 C키의 미, 파, 시도 반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다른 키로 바뀌면 샵이나 플랫 같은 조표가 붙는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코드 이론 영상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그래서 2키로 바뀌면 파하고 도, 솔, 레에 샵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키는 E부터 시작해서 E, F, G, A, B, C, D, E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E를 1도로 봤을 때 1, 2,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적어두시고 1, 4, 5도는 완전 음정이라고 그랬고 2, 3, 6, 7은 장음정. 그래서 이 장음정에서 반음을 내려주면 단음정이라고 그랬죠.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1, 4, 5, 8은 완전, 2, 3, 6, 7 장음정. 그리고 이 코드는 파, 도, 솔, 레, 샵이 붙는다는 거, 요거 표시를 해 두신 다음에, 이제 이 키부터 설명을 하면 이 메이저 키는 근음에다가 장삼, 완전 5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의 근음은 1도, 여기 미가 되죠. 미. 그리고 장삼도는 3도로 가면 요 장삼도가 지금 솔샵이에요. 솔샵. 완전 5도는 5도에 가보면 C. 그래서 미, 솔샵, C로 이루어진 게 E 코드. 그리고 이 세븐 코드를 해보면 세븐 코드는 근음에 장삼, 완전 5도까지는 똑같고 7도가 단 7도가 붙어요. 그러면 지금 미, 솔, 앞에는 똑같으니까 미, 솔샵, C까지는 똑같고 7도인데 단 7도. 지금 여기 장 7도가 레 샵이잖아요. 샵에서 반음을 내려주면 레가 되죠. 그래서 미솔 시 레, 미솔 샵시 레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메이저 세븐은 이 세븐이랑 다 똑같은데 근음, 장삼도, 완전 5도 이루어지는 건 똑같고 여기가 이제 7도가 장 7도가 붙어요. 그러면 미솔 샵 시까지는 똑같고 7도가 장 7도가 지금 레 샵이죠. 그래서 레 샵. 미, 솔, 샵, 시, 레, 샵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이너 코드는 근음에 단삼, 완전 5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메이저 코드가 장삼이고 마이너 코드는 단삼이 붙는 거예요, 3도가. 그러면 근음은 미고 3도인데 장삼이 지금 솔, 샵이잖아요. 근데 단삼으로 해야 되니까 반음을 내려서 솔. 완전 5도는 시. 그래서 미, 솔, 시로 이루어진 게 E마이너 코드다. 우리가 이제 지판에서 코드 잡는 거를 잡은 상태에서 개 이름을 한번 따져보면 이 코드는 3번, 5번, 4번을 잡죠. 그러면 이 잡은 상태에서 맨 밑에 줄은 개방현 미, 2번 줄은 시, 3번 줄은 여기 1 플랫이 눌러지기 때문에 솔, 샵, 4번 줄은 미, 5번 줄은 시, 개방현 6번 줄은 미가 되죠. 그래서 미, 시, 솔, 솔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미, 시, 솔샵. 그리고 E7 코드는 E7 코드 보면 3번하고 5번 줄만 잡죠. 이 상태에서 나머지 줄을 따져보면 미, 개방현 미, 시, 3번 줄은 솔샵, 4번 줄 개방현 레, E플랫 5번 줄이니까 시, 여긴 미. 그래서 미, 시, 솔샵, 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E7이 미, 시, 솔, 샵, 레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메이저 7은 1플랫에 3번, 4번,
E플랫에서 5번 줄을 잡는데 이 상태에서 게이름을 따져보면 미, 시, 솔샵, 레샵, 시, 미예요. 그러면 미, 시, 솔샵, 레샵으로 이루어진 거죠. 미, 시, 솔샵, 레샵. 이 마이너 코드는 E플랫의 5번, 4번 줄을 잡죠. 나머지 게이름 따져보면 미, 개방형이니까 미, 시, 솔, E플랫의 4번 줄을 잡았으니까 미. 여기는 시, 미가 되죠. 그래서 미, 시, 솔로만 이루어진 거죠. 미, 미, 시, 솔. 이렇게. 그래서 이 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F키. F키는 C에 플랫이 붙어요. 1, 4, 5도는 완전, 2, 3, 6도는 장. 장에서 반음을 내리면 단. 마찬가지로 똑같고. 그러면 F는 F에서 시작해서 F로. F, G, A, B, C, D, E, F죠. 그래서 F가 1도. 1, 2, 3, 4, 5, 6, 7, 8. 똑같고. 여기도 1, 4, 5, 8은 완전, 2, 3, 6, 7은 장. 그리고 지금 이제 C에 플랫이 하나 붙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메이저 코드부터 해보면 F키는 근음에, 장3에 완전 5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근음은 1도, F가 되고 파, 장3도, 장3도는 라네요. 라. 완전 5도는 도, 도가 되고 그래서 파라도로 이루어진 게 F키. 그리고 F7은 근음에, 장3에 완전 5도, 단 7도가 붙어요. 그럼 여기 앞에까지는 똑같죠. 파라도는. 근데 7도가, 단 7도가 붙으니까, 장에서, 지금, 장 7도가 2잖아요. 2에서 반음을 내리면 레 샵이 되죠. 레 샵이나 뭐미 플랫 이렇게 되는데, 레 샵이 되는 거예요. 반음을 내려주니까. 그리고 F 메이저 7은 다 F7이랑 똑같고, 여기 7도가, 장 7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장 7도가 미죠. 그래서 미, 라, 파라, 도, 미로 이루어진 거고, F 마이너는 근음의 단 7도, 완전 5도. 이 메이저 코드랑 근음의 여기 장 3이냐, 단 3이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음은 파, 단 3은 3도가 지금 라이기 때문에 라에서 반음을 내려주니까 A 플랫, 라 플랫으로. 솔샵이랑 똑같은 이름이죠. 이렇게. 그리고 도, 완전 5도는 도. 그래서 파랑 라이 플랫 도 이렇게 이 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게이름을 따져보면 F는 1플랫에 바레를 두고 3번, 5번, 4번을 잡죠. 그래서 바레를 잡았으니까 여기 앞에가 게이름이 파가 되고 두 번째 줄은 도가 되고 세 번째 줄은 라, 여기가 네 번째 줄은 파, 다섯 번째 줄은 도, 맨 위에 줄은 파. 아, 여기 미가 아니고 파네요. 1플랫이 눌려지니까 파. 이렇게 해서 파, 도, 라로만 이루어진 거죠. 파, 도, 파. 그러니까 파, 도, 라. 여기 파라도로만 이루어진 게 F. 그리고 F7을 볼까요? F7은 1플랫에 바레를 대고 3번, 5번을 잡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게이름이 파, 도, 2플랫에 한 번을 잡아주셨으니까 라, 여기는 1플랫에 잡혀주니까 레샵, 그리고 3플랫에 5번 주니까 도, 여기는 파가 되죠. 그래서 파, 도, 라, 레샵이네요. 도, 파니까 파, 도, 라, 레샵. 파, 도, 라, 레샵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F 메이저 7은 2번, 3번, 4번만 잡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게이름을 보면 미, 도. 여기는 이 플랫을 3번 잡으니까 라, 4번 줄은 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인데 원래 이제 여기 4번, 5번 줄은 시가 되죠. 게이름이 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뮤트를 시켜가지고 쳐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여기 밑에 4번 줄 밑에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게이름이 미, 도, 라, 파. 미, 미, 도, 라, 파로만 이루어졌죠. 그리고 F 마이너는 1플랫에 바레되고 3플랫에 5번, 4번을 잡는데
상태에서 걔 이름 따져보면 여기가 파, 1플랫이 잡혔으니까 도, 여기는 솔샵, 여기는 4번 줄은 파, 그 다음에 5번 줄은 도, 6번 줄은 1플랫이 잡혔으니까 파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파, 도, 솔샵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솔샵. 솔샵이랑 나랑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파, 도, 솔샵 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F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성음을 따져보니까 그 모양에서 잡은 상태에서도 그 구성음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잡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은 G키. G키는 파의 샵이 하나가 붙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4, 5, 8은 완전, 2, 3, 6, 7은 장. 장에서 플랫을 하면 단이 되고, 그러면 G 코드는 G에서부터 G까지. G, A, B, C, D, E, F, G. 근데 파에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 적어 놓고, 1, 4, 5, 8은 완전, 2, 3, 6, 7은 장.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보면, G 코드는, 메이저 코드는 근음에, 장3에 완전 5도라고 했죠. 근음은 솔이 될 테고, 장3은 시네요. 시. 완전 5도는 레. G7은 근음에 장3 완전 5도까지는 똑같고, 단 7도가 붙어요. 그러면 7도를 보면 여기 장 7도가 파샵이기 때문에 반음을 내려줘야 단 7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파가 되는 거고. G 메이저 7은 근음 장3 완전 5도는 똑같고, 7도가 장 7도가 붙어요. 그러면 솔, 시, 레까지는 똑같고, 장 7도가 파샵이죠. 그래서 파샵. G 마이너는 근음의 단 3, 완전 5도. 근음은 솔이고, 3도인데 장 3이 시니까 반음을 내려줘야 되죠. 시 플랫. 시 플랫. 그리고 완전 5도는 레가 되죠. 레. 그래서 솔, 시 플랫, 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잡아보면, G는 2플랫에 5번, 6번, 3플랫에 6번, 1번을 잡죠. 잡은 상태에서 개 이름을 따져보면 얘가 솔, 개방현 시, 개방현 솔, 개방현 레, 2플랫에 5번 잡으니까 시, 6번 줄은 3플랫 잡았으니까 솔이 되죠. 그래서 솔, 시, 레로 이루어진 거예요. G 코드가 솔, 시, 레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G7을 보면 G7은 1플랫에 1번 줄, 2플랫에 5번, 3플랫에 6번 줄을 잡죠. 개 이름을 따져보면 여기가 파, 개방현 시, 솔, 레. 그리고 5번 줄은 여기가 시가 되죠. 6번 줄은 솔. 그래서 파, 시, 솔, 레. 파, 시, 솔, 레. 파, 시, 솔, 레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G 메이저 세븐은 2플랫에 1번, 5번, 3플랫에 6번 줄을 잡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얘는 파샵, 개방현 시, 솔, 레고, 여기는 시, 6번 줄은 솔이 되죠. 그래서 파샵, 시, 솔, 레로 이루어진 거예요. 파샵, 시, 솔, 레. 그리고 G 마이너를 보면 G 마이너는 3플랫에 바렐을 대고 5플랫에 5번, 4번을 잡아주거든요. 이 상태로 개 이름이 여기는 솔, 2번 줄은 레, 3번 줄은 시 플랫, 4번 줄은 여기가 솔, 5번 줄은 레, 6번 줄은 솔이 돼요. 그래서 솔, 레, 시 플랫, 솔, 레. 여기 똑같으니까 솔, 레, 시 플랫으로 이루어진 거죠. 솔, 레, 시 플랫.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코드 구성음이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잡는다는 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A 코드. A 코드는 파도 솔의 샵이 붙어요. 그러면 A는 A를 도로 시작을 해서 A, B, C, D, E, F, G, A로 되죠. 마찬가지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 그리고 1, 4, 5, 8은 완전, 2, 3, 6, 7은 장. 그리고 파도 솔의 샵이 붙으니까 파하고 파, 도, 솔의 샵이 붙는 거 적어 놓고 A 키, 메이저 코드는 장3이죠. 근음에 장3이 붙고 완전 5도. 근음은 A, 라가 되는 거고, 라에 장3. 장3은
도샵이네요. 도샵. 완전우도는 완전우도가 지금 미죠. 미. 나 도샵 미로 이루어진 거. A7 코드는 단칠도가 들어가는 거. 근음의 장삼 완전우도는 똑같고 단칠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음은 라. 여기 똑같죠? 도샵 미까지는 똑같고 칠도가 단칠도. 지금 장칠도가 솔 샵이기 때문에 반음을 내려주면 솔이 되죠. 그래서 라 도샵 미 솔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A 메이저 세븐은 장칠도가 들어가요. 칠도가 근음의 장삼 완전오도는 똑같은데 장칠도. 그러면 라도 미까지는 똑같고 칠도가 장칠도가 지금 솔 샵이죠. 그래서 솔 샵. 라 도샵 미솔 샵으로 이루어진 거. A 마이너 코드는 마이너는 단삼이 들어간다는 거. 근음의 단삼 완전오도로 이루어지는데 근음은 라. 그리고 단삼은 장삼이 도샵이기 때문에 단삼은 반음을 내려주니까 도가 되죠. 완전 5도는 미. 그래서 라, 도, 미로 이루어진 게 A 마이너. 코드를 직접 확인해 보면 A 코드는 E 플랫의 4, 3, 2번 줄을 잡죠. 잡은 상태에서 개 이름이 개방현 미. 얘는 도샵. 3번 줄은 라, 4번 줄은 미, 5번 줄은 라, 6번 줄은 미가 되죠. 그래서 라, 도샵, 미, 도샵, 라. 미, 라, 미니까 미, 도샵, 라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미, 도샵, 라. A7은 E플랫의 4번하고 2번 줄만 잡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개 이름이 개방현 미, E플랫을 잡았으니까 도샵, 개방현 솔, 미, 개방현 라, 미가 되죠. 그래서 미, 도샵, 솔, 라로 이루어진 거네요. 미, 도샵, 솔, 라. 그리고 메이저 세븐을 보면 1플랫의 3번, 2플랫의 4번, 2번 줄을 잡아요. 이 상태에서 개 이름 미, 2번 줄은 도샵, 3번 줄은 솔샵, 4번 줄은 미, 개방현, 라, 미가 되죠. 그래서 미, 도샵, 솔샵, 라. 미, 도샵, 솔샵, 라로 이루어졌죠. A 마이너 코드는 1플랫의 2번, 4번, 3번 줄을 잡죠. 이 플랫을. 이 상태에서 개 이름이 미, 도, 3번 줄은 라, 4번 줄은 미, 개방현, 라, 미가 되죠. 그래서 미, 도, 라. 미하고 도, 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B키. B키는 파, 도, 솔, 레, 라의 샵이 붙어요. 그러면 B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데 파, 도, 솔, 레, 라의 샵이 붙고 1도, 4도, 5도, 8도는 완전 2, 3, 6, 7은 장. 이 상태에서 B키를 해보면 메이저 코드는 근음에 근음 B, 장삼. 장삼은 레 샵이죠. 레 샵. 완전 5도. 완전 5도는 파샵. 시, 레샵, 파샵으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B7 코드는 근음의 장삼 완전오도까지 똑같고 단 7도가 붙는다. 그러면 시, 레샵, 파는 똑같고 7도가 장 7도가 A샵이기 때문에 반음을 내려주면 A가 되죠. 그냥 라. 그래서 시, 레샵, 파샵, 라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Bm7은 근음 장삼 완전오도는 똑같은데 장 7도가 붙어요. 그래서 시, 레샵, 파샵은 똑같고 장 7도 라, 에이, 샵이 되죠. 라샵. 그래서 시, 레샵, 파샵, 라샵으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B 마이너 코드는 근음의 단 7도, 완전 5도. 메이저 코드가 장 7도인데 마이너는 장 3도인데 마이너는 단 3도라는 거. 그래서 근음 시에다가 단삼. 장삼이 지금 레샵이기 때문에 반음을 내려준 단삼은 레가 되죠. 그리고 완전 오도는 파샵. 시, 레, 파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판에서 확인해 보면 B 코드는 E플랫에 발에를 대고 4플랫에 4번, 3번, 2번 줄을 잡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개 이름이 얘는 파샵, 얘는 레샵, 여기는 시, 파샵,
여기는 시, 파샵이 되죠. 그래서 파샵, 레, 시로 이루어진 거예요. 파샵, 레샵이죠. 파샵, 레, 샵, 시. 그러니까 파샵, 레샵, 시로 이루어진 거고. B7 코드는 4번하고 E 플랫에 5, 3, 1번 줄을 잡죠. 이 상태에서 계량을 보면 얘가 파샵, 개방현 시, 얘는 라가 되고, 4번 줄은 레샵, 5번 줄은 시, 그리고 여기는 개 이름이 미가 돼서 5번 줄은 6번 줄은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 이름이 파샵, 시, 라, 레샵. 파샵, 시, 라, 레샵이죠. 그리고 B 메이저 7은 E 플랫에 발을 대고 3 플랫 3번, 4번, 2번 줄을 잡아요. 4 플랫에. 이 상태에서 여기 음이 여기 파샵, 여기는 레샵, 여긴 라샵, 여기는 파샵, 여기는 시, 6번 줄은 파샵이 되죠. 그래서 파샵, 레샵, 라샵, 시로 이루어진 거예요. 파샵, 레샵, 라샵, 시로 이루어진 거. B 마이너는 E 플랫에 발에를 대고 2번, 4번, 3번 줄을 잡죠. 그러면 요 음이 파샵, 3 플랫에 2번 줄 잡았으니까 레, 3번 줄은 시, 4번 줄은 파샵, 5번 줄은 시, 2 플랫에 5번 줄이 잡혀졌으니까 시, 얘는 파샵이 되죠. 그래서 파샵, 레, 시로 이루어졌죠. 파샵, 레, 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모든 C, D, E, F, G, A, B에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세븐 코드의 메이저 세븐 코드, 이 코드의 구성음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